생성형 AI를 프로페셔널한 곳에서 쓰지 못하는 이유가 신뢰도의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. 일반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은 상당히 잘 찾아주지만 이게 믿을 수 있는지를 잘 몰라서 최첨단으로 가는 것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AI와 함께하는 미래에 어떻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지금보다 더 자유시간이 많이 생기는 사회 주 4일제 일하는 사회라든가 결국엔 가야 될 곳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해서 미래에 대한 얘기는 저는 언제나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기술이 또 발전하게 되면 또 그거에 대한 양면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. AI 기술이 이렇게 막 발전되면 누군가 또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. 흔히들 많이 하는 답변이 일자리가 사라지기보다는 같은 일이라도 AI 기술을 써서 하는 직종으로 변화할 것이다.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가면서 이제 사진관들은 요새 찾아보기가 좀 쉽지 않죠. 많이 줄어들었죠. 또 하지만 이 디지털 포토그래피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직종들은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.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시점이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좀 다른 형태로 전환되는 게 아닌가.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. 사실 지금 주위에 여기 지금 수많은 분들이 계신데 촬영하느냐고 10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이 직업 가진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거든요. 아, 그렇죠.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 정도만 갔을 때 인구의 거의 90%가 농민이었는데 지금 농민은 제가 알기로는 10%가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. 그 일을 다 기계가 이제 하는 바람에 우리 인간은 다른 일을 하게 된 거고요. 물론 그 시점, 기술이 개발되는 그 시점에는 직업을 잃는 사람들이 있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. 그래서 그때 당시 막 그 산업혁명 당시에 기계 부수는 운동 있었잖아요. 러다이트 운동이었나요? AI 발전하는 것도 싫어. 내 일자리를 뺏을지 몰라라는 그런 막 두려움이 생기면 그런 일이 전 진짜 있을 것 같거든요. 언제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. 처음 그 기차가 들어왔을 때도 기차 때문에 사람이 길에서 이제 치여서 사망하자 바로 기차 뒤엎어버리고 우리나라 전차 첫 번째 얘기죠. 언제나 기술의 초창기에는 모두가 두려움, 지금도 두려움이 사실 기술 발전을 끌어가는 겁니다. 사실은 행복한 미래를 생각해서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. 두려움에 하는 거죠. 상대한테 질 수 없고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은 두려움이에요. 그래서 지금도 이 인공지능의 개발에 많은 관심이 가는 이유도 행복한 미래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른 나라가 먼저 개발할 거란 패권의 두려움도 있고 이제 할리우드에서 시나리오 작가분들이 대규모 거리 행진을 하기도 했어요. 앞으로는 작가를 안 쓰고 AI를 통해서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수백 년, 수십 년간 인간 시나리오 작가가 썼던 시나리오를 다 학습시킨 다음에 그걸 가지고 AI를 만들면 그러면 작가들이 직업을 잃게 되는 거죠.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시위를 하고 급적 타협을 받거든요. 그 사회적 합의를 조금씩 더 빨리 안전한 방법으로 얘기를 하면서 만들어 나가자. 뭔가 사회적인 이제 합의가 있으려면 항상 사회적인 갈등이 크게 빵 터져야지 이제 합의가 시작되잖아요. 이제는 인간이 그러지 않으면 좋겠어요. 산업혁명 시작되고서 기계가 인간의 직업을 뺏어가고 다음에 자본가들이 많은 돈을 벌 때 그냥 방치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살고 역사에서 많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포인트로 나가야 될지 좀 그거 같이 좀 합의하고 논의하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. 사실 러다이트 운동을 한 사람들이 기술이 싫어서 기계가 싫어서 그걸 때려 부순 게 아니거든요. 기계로서 더 나아진 삶을 그 자본가들만 누리는 행태를 비판하고자 그 운동을 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기술을 누가 만드는지 어떤 목적으로 만드는지 기술의 혜택을 누가 독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고 AI 윤리라는 거에 대한 게 사실 개념 자체가 사실 생소해요. 저는 AI 윤리가 정확히 어떤 거죠? AI라는 새로운 기술이 우리 사회에 좋은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논의를 저는 AI 윤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AI가 만들어내는 글 중에 이제 헛소리가 섞여 있으면 그 헛소리를 만들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보완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AI가 될 수도 있고 일을 효율적으로 하게 해주면서 사람들이 막 24시간 일하게 만들어
그런 거는 잘못되지 않았니? AI가 우리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질문을 제기하는 것. 한정적인 사람만 누리는 게 아니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얘기하는 게 저는 AI 윤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. AI 윤리라는 거는 AI를 만드는 사람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사전에 좀 숙지해주세요. 체크리스트 같은 거네요.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? 사실 체크리스트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이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AI 윤리는 이제 내가 만들고 있는 이 AI 기술이 사람들이 사용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하는 것이거든요. 우리가 AI를 정말 다양한 분야에 쓰고 있잖아요. 그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저 같은 사람도 다 알 수가 없어요. 이 AI 기술이 어디까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지. 그것은 그것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이 더 잘 알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 AI가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윤리라는 게 원래는 인간의 문제잖아요. 그렇죠. 기계에는 윤리가 없거든요. 스마트폰에 윤리라는 게 있나요? 에티켓은 있어도 왜 지금 인공지능에는 유독 윤리라는 단어가 붙냐면은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라서 그래요. 자동차에 윤리가 없는 이유는 자동차가 나한테 해를 주면 운전사가 잘못한 거거든요.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윤리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심할 거라고요. 인공지능의 문제는 이게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게 왜 나오는지도 몰라요. 그러니까 만든 사람한테 책임을 묻고 싶은데 이 사람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거든요. 학습 과정에서 어떻게 됐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알 수 없고 학습에 들어가는 데이터도 저작권을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정말 이 문서에서 온 건지를 정확히 인과관계를 추적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윤리 문제를 상당히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 되면 돼요.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를 적어도 설명해 줄 수 있는 지금 그런 연구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.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거든요. 무슨 너무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. 저희도 어떤 면에서는 이 레퍼런스들을 참고해서 생성을 하도록 모델을 설계한 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더 명확하게 출처를 기입해서 저작권을 존중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. 무엇보다 유저에게 이게 어디서 왔는지 아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만들었구나 근데 여기는 틀렸네 뭐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아 이 모델이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감을 잡을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신뢰성이라는 걸 확보했던 것 같습니다. 특히 결정을 내리는 것들을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맡긴다면 만약에 지금 이렇게 자료 찾고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자율주행차도 결정을 계속 내려야 되는 거고 인공지능 판사나 인공지능 변호사 이런 거 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설명할 수 없다면 알고리즘이 자신의 결정이 왜 그런지를 설명할 수 없다면 인간과 같이 가기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. 근데 윤리를 지금 신경 쓰기에는 그 발전의 속도를 저해할 것 같아 라는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아니 실제로 개발하시니까 문태님이 그 생각하실 때는 어떠세요? 이거 다 지키면서 개발하면 내가 경쟁에서 뒤처지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. 네, 사실 양쪽 다인 것 같습니다. 이제 그냥 기술을 만들다 보면 성능 위주로 성능을 더 높이고 더 내 구미에 맞고 더 빨리 결과가 나오고 이런 방향으로 기술 개발이 흘러가기 나름인데 이제 생각해 볼 점들을 같이 고려하면서 기술을 어느 방향으로 만들어야 될까 그 과정 통해서 기술적인 영감도 또 얻게 되더라고요. 저희가 이제 유네스코라는 국제기구와 협업을 맺게 됐는데 AI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전문가분들을 위한 AI 윤리 교육 과정을 같이 만들기로 했습니다. 만들 때부터 윤리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만든다면 조금 더 좋은 AI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AI 윤리 교육 과정이 잘 없어요. 전문가가 느끼기에도 내 업무에 진짜 도움이 되는데? 라고 느낄 만한 교육 과정이 없어서 이제 유네스코와 그 작업을 같이 하기로 했고 그 교육 과정은 이제 전 세계에 무료로 제공이 될 거고 이제 AI를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AI를 실제로 현업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좀 더 AI 윤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. 이게 결국엔 사회 트렌드가 AI의 어떤 개발의 트렌드가 되겠네요. 어떤 윤리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선제적으로 하고 이제 개발을 하는 게
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이제 이미 내재화가 되고 있고 개발에도 반영되고 하면 AI 개발 트렌드에 좀 더 먼저 선제적으로 저희가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사실 저희가 알고 있지만 그 이산화탄소 배출 관련해서 기업들이 그걸 고려하지 않고 해왔다면 앞으로 크게 문제가 생길 거란 걸 이제 알고 있잖아요. 아마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윤리 문제에 관심이 많다면 좀 지나면 윤리 규정을 따라가지 않고 개발된 것들은 다 폐기되거나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할지도 몰라요. 이 문제를 절대로 도외시했다가는 나중에 큰 재앙을 닥칠 거라고 생각해요. 기업 입장에서 지금 이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가는 나중에 예기치 못한 일이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되거든요. 지금까지 모든 과학기술 역사가 그랬으니까 이거를 전면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나중에 오히려 남들보다 앞서가는 데 더 중요한 기여를 할지도 모른다고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. 이 콘텐츠를 보고 있는 개인의 차원에서 AI 시대를 맞이하여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? 네, 이게 정말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일단 좀 AI라고 나와 있는 모델들을 많이 써보면서 살펴보는 과정이 일단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.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당장은 인공지능이 막 개발돼서 다들 이걸 공부해야 되나 안 되면 안 하면 내가 막 도태될 대로 하겠지만 분명히 조만간 인공지능은 우리 생활에 많이 들어올 거고 여러분들은 말 몇 마디로 다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겁니다. 그러지 않고는 팔 수 없어요. 그래서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요. 곧 이 기계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보다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 탑재가 될 겁니다.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거든요. 근데 다른 분들은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해요. 전 정말 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얘기를 직접 들은 거잖아요. 최전선에서 일하시는 분을 보면서 뿌듯한 느낌도 들고 워낙 주차 핫한 주제고 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좀 더 좋은 AI가 될 수 있도록 하는 AI 윤리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할 수 있게 된 시간이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사실 교수님 말씀 듣는 것 그 자체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역사를 통해서 잘못된 일들을 반복하지 않고자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지 딱 AI라는 컨텍스트와 맞닿게 녹여주셔서 그분들이 너무 좋았고 윤리에 대한 것들도 조금 더 적극적인 시각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지 또 그걸 영감 삼아 어떤 기술을 만들어야 할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.